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하신 주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부활을 믿음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신앙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참히 죽으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다시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나 잃었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죽기를 두려워서 아, 나 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주신 사명도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다시 제자로 세움을 받고 고난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엇이 이토록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또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다를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내세와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뭐해? 사모하느라.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사람이 죽으면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집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디 온답니까? 다시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하늘의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의 육체가 사는 동안 잠시 머물다 가는 임시 장막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 가서 거기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고뇌와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늘의 처소로 드립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가득히 소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죽는 것이 낫다는 것. 우리가 죽은 자를 보면 막 슬퍼하고 애쓰가잖아요. 아이고 안됐다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하늘의 집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의 소망은 차라리 내가 죽어서 그곳에 가서 하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더 소망한다는 것. 찬송의 찬송가 489장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은 이것이 이 땅에서 내세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그 볼링턴 카운티의 그 몰스타운이 부촌인데요. 그곳에 가끔 드라이브 하다가 보면 주변에 참 경치가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경치 속에 수백만 불 넘는 어리어리하고 크고 하란 집들을 많이 봅니다. 막 감탄사가 들어, 이야, 좋다. 그래서 도대체 저 집에 누가 살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는 전혀 딴 세상의 사람들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야, 얼마나 좋을까? 저런 집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집과 비교하면. 우리 집도 좋지만. 아, 얼마나 좋을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고 화려하여도 하늘에 우리가 가서 그할 하나님이 지으신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는 80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에 비하면 하나의 경적, 점에 불과해. 산다는 게. 오래 사는 것 같아도. 그 야고보서가 뭐랬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겨울 아침에 안개가 확 끼잖아요? 얼마나 오래 있어요?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이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사라진 한 경점의 한 점에 불과한 인생인데,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산들 그 영광이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 목사님, 가봐야 알죠. 그렇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천국이 그런 곳이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력 이 땅에서는 집도 절간도 없이 정말 가난하게 구차하게 살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당하는 가난도, 환난도, 이 육체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랬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고난당할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환난이든지 두렵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없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만을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후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어떠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 때만 팍 죽을 것 같아도 it's nothing.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있는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모든 사도들과 바울 또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영광으로 여기고 죽기까지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에? 영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가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원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눈이 부활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누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보면 잠시 세상에서 누리는 이 땅의 어떤 부귀영화도 부럽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습니까? 그 어려운 그 질병의 고통, 그 모든 고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잠시 누리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낙을 즐기다가 세상에 빠져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가 내 축원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다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은 신앙을 가질 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We live by faith, not by my sight.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런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넘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내 자신이나 내가 참 상황과 그 형편을 보고 눈으로 보고 안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게 되십니다. 그죠?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뭘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인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 그 꿈을 펼치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 할 수 없어.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능력, 우리의 형편만을 보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진 이 오병이의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병고치 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때가 저물었으니 저들이 시장할 테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지금 광야예요. 광야고 어디서 빵을 구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제자들이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하는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No, we can do it.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현는 현경 그대로를 지금 알리는 거예요. 뭐? 예수님, 보세요.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없고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 이것으로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거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나이도 많고 아무 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No!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시편 78편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들이켜 하나님을 제사로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고 대적에게 구수한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얘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였던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을 보세요. 그들이 어른 위기가 찰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시고 그들 육지 가운데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하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200만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이제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도 기억지 아니하고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노하시죠.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시험하는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는 하나님의 그 기사와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 내가 내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함부로 불평할 수 있어요? 함부로 원망할 수 있어요? 함부로 누구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껏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해보지도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전진된 삶을 보세요. 모두가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이방산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강하게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줍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절 끝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믿어질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이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고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기억하고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조화를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